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는 날 송도 두카티 매장에 왔습니다. 두카티 오픈하우스 행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한번 경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전 신청한 거 나중에 추첨해 가지고 정품 주고 하는 거라 밥 먹고 1시 조금 넘게까지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네네 뜯어서 이 럭키드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카티 오픈하우스를 왜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크 브랜드가 대부분 이제 겨울에 위축되기도 하고 라이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겨울 시즌이 되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만 쌀쌀해져도 바이크를 그냥 봉인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크 관련 이런 매장들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가 되거나 봄, 여름, 가을까지 엄청 바빴던 그 시즌을 뒤로 하고 약간 휴지기를 가지게 됩니다.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해가 변경되면서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큰 매장들을 그냥 놓고서 방치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죠. 와서 밥도 주고 뭐 경품 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문하게 만들고, 방문하게 됨으로써 브랜드도 알리고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거죠, 마케팅. 할리데이비슨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시면은 언젠가부터 두카티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도 그렇고 기흥모터스라고 할리데이비슨을 운영하는 메인 회사에서 몇 가지 브랜드를 이제 좀 같이 접목해서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 드렸던 로얄 엔필드도 기흥모터스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까지 기흥모터스에서 다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할리데이비슨에서 그 이벤트 행사,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사로잡고 매니아층을 굴릴 줄 아는 거죠. 이게 사실 기흥모터스가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미국 할리데이비슨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호그랠리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점점 만들어 오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할리데이비슨을 취급하는 기흥모터스에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죽어있는 브랜드들,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브랜드 바이크를 그 뭐랄까 총판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바이크를 최근에 10년을 넘게 타면서 두카티가 이런 행사하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매장이 오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장 오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할리데이비슨처럼 뭐 시즌 오픈 행사라든지 시즌 오프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로얄 엔필드 최근에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두카티에서 오픈하우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나름 성공적인 이벤트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풀어서 더 큰 바이크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바이크 구경 좀 하죠. 두카티 분당점 왔을 때 보여드리고 그리고 송도에서 두카티 바이크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두카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두카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 내구성 좋고 신뢰성 있는 바이크라는 생각은 조금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카티를 쉽게 접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혼다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혼다 바이크 어페럴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두카티는 매니아층이 엄청 많기 때문에 타 브랜드하고 같이 협약된 어페럴도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사게 되면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뭐 바이크를 하나 사면 그것과 관련된 용품도 그냥 따라가는 거라. 할리데이비슨도 그렇잖아요. 할리데이비슨 사면 할리데이비슨 자켓, 바지 뭐 부츠 이런 것들 다 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타는 브랜드의 의상도 같이 입고 싶게 마련이죠. 제가 GS를 타면서 랠리 수트를 입었던 것처럼 두카티 바이크는 사실 그 내구성이나 뭐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고장나서 못하고 뭐 아니면 고장나서 길바닥에서 퍼지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왜 그 수입차 중에 랜드로버나 뭐 이런 차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타는 차라든지 아니면 뭐 1년의 절반은 수리센터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농담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두카티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아우디 차 중에 뭐 전기장치에 문제가 많아서 차키가 안 열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두카티도 전기장치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방전이 그냥 세워놨는데 방전이 된다든지 배터리를 갈았는데 방전이 되고 하네스나 이런 배선을 전부 다 갈았는데도 그냥 방전이 돼버리는, 어디서 전기가 새는지 못 찾는, 이런 서비스 센터에서도 못 찾는 그런
사태가 계속 왕왕 생기고, 그 다음에 두카티 차 자체에서 누유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가 그런 것만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두카티가 지금 가격적으로는 뭐 BMW나 할리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착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기 편하고 민첩하고 그런 모델인데, 그리고 중고시장에서도 뭐 500, 600, 뭐 조금 연식 좋은 거는 800,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차인데 잘 손을 안 대게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너무 시끄럽죠? 혼다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또 실내에 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뭐 고장 잘 안 난다, 뭐 정비 받을 게 없고 기름만 넣고 타면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가 되든 하이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지만 시장성과 마케팅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런 두카티 브랜드는 유난히 성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혼다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크를 사게 되면 기능적인 측면도 그렇고 성능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고장 안 나고 누유 없고 이런 부분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이 퍼포먼스로 가기 때문에 호출력을 내다 보면 누유나 아니면 변형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자체가 두카티라고 하면 굉장히 스피디하고 고성능을 낼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딱 앉으면 오토바이 자체가 잘 나가니까 그냥 쭉쭉 땡기고 막 이러다 보면 고장이 좀 생기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주변에서 두카티를 타가지고 굉장히 얌전히 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두카티도 혼다처럼 이렇게 얌전히 타고 그리고 좀 쥐어짜고 다니지 않고 그렇다면 충분히 내구성 있는 그런 좋은 바이크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다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출력을 좀 많이 낮춰줬죠. 뭐 예를 들어서 100% 끌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도로 자체의 그렇던 내리막이나 아니면 노면의 상태나 타이어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진이 100%라면 다른 기능,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 인해서 성능이 한 120%, 130%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혼다 모터사이클은 그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한 70%, 80% 정도의 성능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내리막에서 내가 원치 않는 가속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하이그립 타이어를 사용해서 고성능을 끌어내서 원래 100km 갈 수 있는 거를 120km, 130km 달리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RPM 자체를 최대 만까지 당길 수 있다고 하면은 뭐 8000, 뭐 7500에서 제한을 걸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혼다는 조금 내구성에 대해서 다른 타 브랜드보다는 조금 좋지 않나. 자동차를 예시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슈퍼카라고 불리는 고성능 차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BMW 중에 뭐 M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유도 되게 많고 완전히 고성능 차, 뭐 람보르기니가 되든 뭐 다른 슈퍼카가 되든 이런 애들은 거의 뭐 2만, 3만에 엔진, 미션 수리를 하든 엔진 수리를 하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차를 사서 타는 사람들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관계없어.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그 성능을 뽑아내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돈이 좀 뭐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차를 사더라도 10년, 20년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2억, 3억, 4억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뭐 굳이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수리비 고려하지 않죠. 그냥 내가 200km 갈 수 있는지 300km 갈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2만, 3만에 한 번씩 엔진을 발화시해야 된다, 엔진을 뭐 입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할리 데이비스를 포함해서 다른 차들이 정기점검이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죠. 그 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받아라. 그러면 뭐 엔진의 케이스가 누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엔진 형체가 열로 인해서 변형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걔네들이 수시로 뭐 한 2만 키로 뭐 3만 키로 점검 때마다 만 키로마다 점검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혼다 보세요. 혼다 모터사이클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타다가 망가지면 들어가거든. 근데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기 행사장에 있다가 행사 시작해서 럭키드로우 행사하게 되면은 행운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케이.